이따 보면 알겠죠. 아이, 김정신. 저, 차 대리님. 네.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뭐라고요? 며칠 전부터 오븐 작동에 문제가 좀 있어서 수리를 요청한다 하고 있었는데. 그럼 오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오븐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. 네.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도 하셨어요? 아직. 일단 잠자고 계세요. 네?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아무 말 마시라고요. 알겠습니다, 차대리님. 잘 부탁드려요. 저기,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. 들어가서 일해보세요. 네. 말씀하세요. 어디 가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? 그래도 네가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니까 내가 마음이 좀 편하다. 너도 알잖아. 내가 부실 공사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. 조사 결과 나와보면 알겠죠. 날 못 믿는다는 거예요? 아까 주방 쪽에서 진구 씨가 불량전선을 가지고 나오던데요. 불량전선? 예, 그거. 아, 그거는 반품하려고 했던 거예요. 지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? 아, 참말이요. 그 전선은 건드리지도 않은 거예요. 처음에 저한테 공사 부탁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? 제 체면 생각해서 정말 잘하겠다고 하셨잖아요. 지금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아세요? 이 사고라는 게 예방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가 보다. 피해 금액 나오면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. 아니, 그러면은 그 피해 금액을 내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? 공사를 잘못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. 그래요. 내 잘못이면 책임을 져야지. 잘못을 봐달라는 건 아니야. 다만 고의적으로다가 부실 공사를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. 그건 조사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. 먼저 일어날게요. 미쳤어? 저 혹시나 책 잡힐까봐 들고 나오다 딱 걸렸지 뭐. 내가 경준 씨라도 반품할 거란 말을 안 믿겠다. 아 그러게 진짜 반품하다니까. 아, 저기 아버지, 저 이걸 들고 나오다가 청주가 봤다고? 아 저 그게요. 저... 겁먹을 거 없다. 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? 그렇죠 아버님. 그렇죠. 그동안 고생들 했는데. 이런 걸 당해서 미안하다. 저희가 죄송해요 아버님. 진아빠 사고만 치지 않았더라도 좀 더 정신 차리고 일했을 텐데. 아, 당신은 이 자리에서 꼭 나를 걸고 넘어가야겠냐? 당신 아니면 왜 이런 사고가 났겠어? 피해보 상황하면 당신이 물어 알았어? 남편을 갖다 팔아라 팔아. 아이고 당신 팔면 누가 돈 준대? 오히려 철임이네라 그럴걸? 아, 이 여자가 진짜. 그래도 이 녀석 어디 팔 데 없나 알아봐라. 머리는 글러먹었어도 팔다리는 멀쩡하니까. 아, 아버지. 언니, 오븐 타이머가 작동을 안 하네? 아, 맞다. 그 소리 맡겨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다. 이런 거 빨리 수리 안 하면 큰 사고나. 걱정 말 그래, 가스나야. 내가 여기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고? 한미당 직영장 사고도 혹시 오븐이 문제가 아니었을까? 아니다. 내가 오다 들으니까네 불량전선으로 합선돼서 그랬다 카던다. 불량전선이라고? 아, 말도 안 돼. 아버님이 그런 걸 사용하실 리가 없어. 사고 현장에서 불량전선이 한 뭉탱이 나왔다 카던다. 정말이야? 네, 그 오븐은 그냥 폐기시키시면 돼요. 네. 경주야. 이번 직영점 사고조사 네가 맡고 있다면서?